태자 자리에 있는 동안은 잘해내고 싶거든. 적어도 엉망인 황태자로 기억되고 싶진 않으니까. 무슨 소리야? 태자 자리 있는 동안이라니. 앞으로 2, 3년이야. 뭐? 그만둘 거거든 황태자 노릇. 이렇게 일사천리로 국회에 통과가 되었단 말이야. 해전국 마마가 안 계신 세월 동안에도 해마다 국회 추존 발의가 늘 있어왔습니다. 해전국 마마를 둘러싼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 듯하옵니다. 예, 마마. 해전국 마마께선 영국에 계시는 동안 꾸준히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정당 지원을 해왔다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어찌 이제서야 내 귀에 들어온단 말이야. 조선의 왕실 전범에 따르면 추존은 본인은 물론 그 일가까지 그야말로 명예, 이름을 올리는 격상하는 것에 그치지만 해방 이후 개정된 황실 대전에서는 추존 이후의 실질적인 서열 정리에 관해선 황실 최고 결정권자에 따른다 되어 있사옵니다. 이번 추전권만은 모든 걸 내 뜻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없는 늙은이라도 그럴 만한 권리는 있습니다. 난 아직 죽지 않았어요. 감축드립니다. 이제 위패가 종묘로 모셔지면은 추존 의식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제 내일 오찬은 궁에서 드시게 되겠군요. 반쪽짜리 추존이지만 뭐 결과적으로 완전 손해본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수관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아, 바보! 당연히 저기다 뒀겠지. 원, 투, 쓰리!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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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아, 열렸다. 그럼 나도 영원히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땐 얘기하지 못했죠. 너무 어리석었죠. 이제 와서 이렇게 했대.
나 용서를 빌어요. 당신은 난 바보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미칠 듯한 그리움에 망가지고 있죠. 당신은 난 바보입니다. 아직 뭐야? 사랑하기에. 또 오는 거야? 카메라 찾았냐? 공대원한테 전화했었다면서. 아직도 그렇게 소중해? 무슨 소리야? 그 애한테 받은 물건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할 만큼 그렇게 소중하냐고. 아직도 효린이 좋아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